설명을 할게요. 강제 입원에 대해서 요거는 설명을 지금까지 이제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강제 입원하고 관련돼서 자 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강제로 약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끝끝내 약 안 먹으려고 하는 놈은 약 안 먹는 걸 허용해주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고려점에서도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강제 입원이 너무나 흔했죠. 근데 이제 점점 강제 입원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세월이 점점 이건 비자의 입원이 힘들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비자의 입원은 불능인 시대가 올 거예요. 미국이나 또는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치료한다는 미명으로는 입원시킬 수가 없어요. 강제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체질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체질환이 있을 때 내가 치료 안 받겠다면 그만이잖아요. 이걸 강제로 입원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현병이나 조울증 쪽에서는 나 치료 안 받겠다 해도 강제로 입원시키잖아요. 당연한 치료적인 목적으로 입원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의 경우에도 내가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원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병이 자기가 입원 안 하겠다 할 때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뭐냐? 이게 위험할 때,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런 때는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되는 거죠. 자, 위험할 때, 타해의 가능성. 그래서 강제 입원의 유일한 요건은 위험성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위험하다는 건 뭐냐? 심각한 자해나 심각한 타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을 때예요. 심각한 자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건 자살이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심각한 타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칼로 찌른다든지 심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게 심각한 타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게 위험성이라는 거죠. 그때는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우리가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누가 할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걸 의사들이 판단하고 가족들이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는 컵 하나 집어 던지면 또는 욕했다고 또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판사에 의한 판결에 의한 강제 입원은 반드시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판사의 약식 판결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도 추세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추세는 어차피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입원을 시킬 거냐 말 거냐도 그렇고 망상환청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증상관리에서 기준점이 위험성이에요. 저거를 내버려둬도 될 것이냐 아니면 강제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강제로 입원시켜야 될 거냐 아니냐 위험하면 강제로 입원시켜야 돼요. 위험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위험하면 강제로 입원시켜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위험하지 않더라도 막 이때는 웬만하면 강제 입원시키십시오 하는 게 이제 와해 증상이 심할 때 그때는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넋이 나갔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뭐 부모가 의사결정해서 입원시켜야지 되죠. 근데 어찌됐건 유일한 기준은 위험하냐 아닌자다 하는 것이죠. 자 망상, 저 망상을 내버려 둘 거냐 말 거냐 망상이 있어서 옆집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윗집이 어쩌고저쩌고 CCTV로 나를 감시하고 등등 해놨는데 저걸 저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그냥 약만 기본적으로 약이 꾸준히 들어가고 뭐 상담을 받고 하면 결국은 좋아지게 돼 있는데 망상을 이유로 환청을 이유로 저걸 예를 들어 약을 안 먹으려 하는데 저걸 강제로 약을 먹여야 될 거냐 이때의 기준이 역시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저 망상이 내버려 놔도 뭐 지 혼자 저러고 마는 건지 아니면 내버려 놔놓으면 큰일 나겠다. 저 잘못 칼 들고 윗집에 쫓아가겠다. 인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난리치겠다 하면 저 망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망상이 아무리 있더라도 그게 위험하지 않을 때에는 지가 죽으라고 약 안 먹으려면 그래 약은
안 먹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위험성의 정도. 그다음에 그런데 골든타임, 요새 의사들이 골든타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놓치면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1년, 2년씩 지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인데 이거를 뭐 골든타임 놓쳐서 뭐 몇 년씩 치료 안 받고 방치를 해 놓는다고 해서 애가 망가지고 바보가 되느냐. 안 그래요. 이렇게. 의사들은 뭐 뇌가 뭐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사람이 무슨 잘못한 진짜 바보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 병을 빨리빨리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병이 생겼는데 약 안 먹고 가만히 10년 세월 내버려 놔놨다, 20년 세월 내버려 놔놨다 그런다고 사람 바보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10년 세월씩 약 안 먹고 있다가 뒤늦게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뭐 치료도 안 받고 있다가 뒤늦게 상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부모들도 있고. 근데 약만 다시 먹고 뭐 하면 몇 달이면 다시 말짱해져요. 그거 별 문제 안 돼요. 그런다고 뇌세포가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갇혀 지내는 게 이게 최고로 문제예요.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간 병원 생활만 계속해서 했다. 또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밖을 안 나가고 계속 있었다. 친구 안 만나고 계속 10년 세월을 살았다. 그러면 사람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 것이지. 약 안 먹인다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막 한다 해서 막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병원에 입원시켜야 될까? 어떻게 강제로 약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약 안 먹겠다는 놈은 내버려 두고 지가 약 먹을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기다려주면서 대신에 가족들이 지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살살 달래서 상담을 받게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약도 먹고 결국은 다 해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가야지 강제로 뭘 어떻게 하는 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죠.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것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당연히 입원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현병이나 조울증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예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에서 필수적인 것은 약을 먹는 게 필수적인 거지 입원은 필수가 아니에요. 사실은 입원은 안 해도 돼요. 여기 예로 써놨잖아요. 이탈리아라는 나라 전체에 입원식이 없어요. 이탈리아는 법으로 금지했어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불법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금지시켰어요. 왜? 하도 입원을 시키고 환자를 퇴원을 안 시키니까 아주 그냥 법으로 강제로 병원을 깡그리 없애버렸다고요. 정신과 병원 입원실을 깡그리 없앤 나라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입원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깡그리 없앴다고요. 1979년에 그 법을 만들어서 결국 20년 세월에 걸쳐서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을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정신병을 이유로는 입원을 시킬 수 없게 만든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데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전체 조현병 환자의 절반이 단 한 번도 입원한 적 없어요. 입원해야 치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직한 시스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들이 일하기 좋은 시스템이에요. 가족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스템은 전화 한 통 하면 득달같이 집으로 팀이 들어오는 시스템이에요. 보건소에 전화해서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애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하면은 득달같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한 두세 명이 집으로 딱 찾아 들어와서 애를 보고 얘가 문제가 좀 있네 싶으면 바로 약 처방해서 주고 요약 한 일주일 먹으라고 주고 가고 그다음 며칠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체크해 주고 그게 제일 좋죠. 우리 애가 방에서 도대체 안 나가고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누군가가 쫓아와서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애가 말을 듣든 안 듣든 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찾아 들어와서 결국 애를 데리고 나가고 이 방문 진료를 하는 이게 사실은
가족과 당사자 입장에서 최고거든요. 지금처럼 입원 위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방문 위주의 시스템. 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지금으로 봐서는 될 가능성 거의 우리나라에 그런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뭐 제로죠. 지금부터 한 30년 우리 세대에는 너무 입원 중심에 이렇게 너무나 공고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도 정신병 땅그리 없애버린 이유가 뭐냐면 거기 들어갈 예산이면 이거 전부 다 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원에 들어가는 입원에서 저 주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돈, 정부에서 지출하는 돈 그 예산이면 지역사회에 그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처럼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지역사회 센터, 가정방문 위주로 딱 편성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 예산이면. 그런데도 지금도 끊임없이 예산은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약값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입원과 약물 치료 위주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으로는 결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은 사고 안 치고 살게 하는 수준.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사고 치지 말아요. 병원에서도 해주고 있는 건 사고 안 치고 살게 해주는 거. 사고 치지 말아요. 인생이 날아가든 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백수로 집안에 틀어박혀서 약만 먹고 하루 종일 누워 잠자고 사는지 안 사는 어쩐지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온 집안이 재산이 거덜이 나고 해서 온 가족들이 다 무너져가는지 어쩐지는 정부는 관심 없어요. 의사들도 관심 없어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일하게 조현병 조울증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신문에 뭔가 대서특필될 때 어디서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칼로 찔렀다, 뭐 했다. 그러면 정부가 잠시 관심을 가져요. 예산 몇천억을 긴급하게 편성해요.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쓸지 좋을지 물어요. 그럼 의사들은 다 또 입원 중심, 약물 치료 중심 쪽으로 의견 제안을 해요. 입원시켜야 된다. 강제 입원. 그러니까 맨날 강제 입원이 이슈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분명히 몇천억 예산을 풀었는데 우리 피부에는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어요. 뭐가 어떻게 됐지?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런 일만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타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가족도 당사자도 이걸 소비자 운동이라 하는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공개를 하고 이런 가족과 당사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소비자들이 내 권리를 내가 찾아 먹겠다. 당사자들이 나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달라. 당사자도 나한테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해달라.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거. 가족들도 내가 필요한 거 해달라. 당장 우리 집에 필요한 거 해달라. 정부 예산이 도대체 내가 필요한 거에 쓰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보세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 주는 거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뭘 해주느냐고요. 정부 예산으로. 건강보험으로. 뭘 해주느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처럼 입원 위주의 약만 주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사고 안 치고 살게만 할 뿐이지 더 이상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야기고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오늘 진도를 아무리 빨리 하려 해도 뽑을 수가 없네요. 나머지 자료는 다음 주에 다시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